원서 해석 피해 챕터 5 저희 마지막 섹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이스피드 비행기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When used for roll control 자, roll control을 위해 사용할 때 스포일러는 어디 있는 그 어느 쪽에 있는 업고잉 에일러론 위쪽으로 향하는 보조날개 쪽에 있는 스포일러는 extends, 펼쳐집니다. 그리고 줄입니다. 양력을요, 그쪽을요, 유발하면서 그쪽의 날개가 떨어지도록. 만약 스포일러가 펼쳐진다면, as speed brake로서 펼쳐진다면 그들은 여전히 사용됩니다. 롤 컨트롤이요. 만약 If they are the differential type, 자, differential type가 있고 또 non-differential type이 있는데, differential type은 이제 양쪽이 따로 작용하는 것이고, non-differential은 양쪽이 같이 작용하는 타입인데, 자, 그들은 펼쳐집니다. 더 한쪽에서 그리고 접어집니다. 다른 쪽은요. 만약에 그것들이 non-differential 타입이라면 그들은 더 펼쳐집니다. 한쪽에서. 하지만 do not retract. 다른 쪽이 접히지는 않습니다. When fully extended at speed brakes. 자, speed brake로서 완전하게 펼쳐졌을 때 non-differential 스포일러들은요. remain 남아 있습니다. 펼쳐진 대로. 그리고 do not supplement. 보조해주지 않습니다. 보조 날개를요. To obtain a smooth stall and higher angle of attack. 얻기 위해서 부드러운 스톨과 그다음에 더 높은 AOA를 뭐 없이 에어플로우 세퍼레이션 없이 얻기 위해서 날개의 리딩 엣지 앞부분은요. should have a well-rounded 그 아주 잘 둥근 모양이 되어야 합니다. 거의 블런트 무딘 모양을 가질 수 있게.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can adhere, 달라붙을 수 있게. 어디로? 더 높은 AOA로. With this shape, 이런 모양으로 공기의 그 분산, 공기의 갈라짐은 시작됩니다. Trailing edge에서, 그리고 progress, 진행합니다. 앞쪽으로 서서히. 뭐할 때? AOA가 증가될 때. 더 포인티드 리딩 엣지 앞쪽이 뾰족한 그 비행 날개 모서리가 필요합니다. 하이스피드 비행에서는요. result in 결과를 내는 갑작스러운 스톨 그리고 제한하는 트레일링 엣지의 사용을요. 트레일링 엣지 플랩의 사용을 제한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에어플로우 공기의 흐름은 cannot follow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급격한 커브를요. 뭐의 커브냐면은 날개의 리딩 엣지 쪽을 돌아가는 The airflow 공기의 흐름은 tends to tear loose 자, 찢어지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느슨하게 뭐라기보단 rather suddenly 다소 여기선 다소네요. 다소 급격하게 뭐로부터 upper surface 위쪽 표면에서 moderate AOA에서 그 중간 AOA에서 To utilize trailing edge flap, 이 trailing edge 플랩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CL max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날개는 must go 가야 됩니다. 더 높은 AOA로 뭐 없이 airflow separation 없이. Therefore 그리하여 leading edge slat 그리고 flap은요 사용이 됩니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낮은 속도의 특성, 모 동안 이륙 상승 그리고 착륙 동안. Although 비록 이러한 장치들이 are not as powerful, 자 강력하진 않지만 트레일링 엣지의 플랩들보다 강력하진 않지만 그들은 효과적입니다. 언제 사용됐을 때 full span 최대 길이로 in combination with 모의 조합과 함께. 그 하이 리프트 트레일링 엣지 플랩의 조합과 함께
뒤쪽에 있는 플랩과 함께 사용될 때 사용이 극대화가 된다. With the aid, 도움과 함께 이러한 sophisticated는 정교한, 복잡한 이라는 의미.자, 이런 정교한 고양력 장치들과 함께 공기 흐름의 분산, 그 갈라짐은 is delayed, 늦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CL max는 증가합니다. considerably, 굉장히, 상당하게. 사실 50너트의 감소, 스톨 스피드의 50너트의 감소는 is not uncommon. 자, not이 붙었고 uncommon, 이중 부정이어가지고 긍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is common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50너트, 스톨 스피드의 50너트 감소도 일반적인 일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뒤에 있는 내용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끊어서 다음 시간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